문제는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뇌나 콩팥이나 심장 같은 그 주요 장기로 가는 작은 혈관들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혈관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째로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윤성민 씨 고지혈증을 네. 갖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성민 씨가 갖고 있는 고지혈증도 혈관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의 원인은 뭘까요? 콜레스테롤이요. 오.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요. 와우. 혈액에 이런 지방 성분이 많아지면은 산화 스트레스랑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관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와 이게 뭐야? 뭐야 저거? 이거 뭐야? 뭐야 벌레? 와 이게 뭐야? 뭐야 저거? 이거 뭐야? 뭐야 벌레야? 뭐야? 뭐야 벌레? 뭐예요? 나 잠깐 봤는데. 경동맥에서 채취한 죽종이라는 건데요. 죽종? 몸에서 나왔다고요? 네. 혈전은 혈액 속에 피가 굳은 거고 죽종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덩어리들이 그 혈관 내벽에 침착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잠깐만요. 저렇게 큰 덩어리가 이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아 이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아. 그 벽 내부에 끼어서 고정돼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보기에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혈관벽을 따라서 원통형으로 생긴 거고요. 지금은 네. 그거를 세로로 잘라서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인 겁니다. 네. 그렇구나. 죽종을 제거하는 수술은 실제로는 혈관 내벽 한꺼풀 정도를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야 수술을 안 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건가요? 그치. 네, 그렇죠. 이런 지방 성분들이 이제 오래된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벽에 끼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데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혈관 변화가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혈관을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밖에서 보일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니, 어떡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뭐야. 실제 사진. 네, 왼쪽은 경동맥 협착증 환자분의 그 수술 전 MRI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은 실제 수술실에서 죽종을 제거하기 전 경동맥 사진입니다. 오, 경동맥이면요, 이 목 옆에 있는 혈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동맥 위치는 본인도 만져서 맥박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 가운데에 보시면 이 만져지는 기도 뼈들이 있거든요. 기관지 뼈들에서 바로 옆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조금 깊게 눌러보시면은 맥박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움직여요. 움직인다. 네. 맥박이 안 느껴지는데? 여기 맥박이 안 느껴지는데? 여기. 여기. 둥둥. 맥박이 약해요, 둥. 선생님. 왜 그런 건가요? 많이 만져보시면은 네. 익숙해지면은 금방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네. 않아서군요. 근데 정말 저기 사진에는 약간 흐릿하네요, 거기가. 네, 그 동그라미 쳐둔 그 부위를 보시면은요. 네. 저기가 이제 쥐 파먹은 것처럼 끊어져 보이는데 네. 네, 저기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저 부분으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심각한 거네요. 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모습인데 경동맥 사진이고요. 네. 네.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약간 노릇노릇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세상에.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수술이 잘 되신 거예요? 네, 수술은 잘 됐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 됐다. 와, 대박. 오른쪽 사진이 수술 후 사진이고요. 저 좁아졌던 부위가 다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수술 후에 네, 혈관을 넓힌 모습입니다. 오, 네. 다행이다. 박사님, 근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혈관 노화가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그래요? 좀 전에 고지혈증이 혈관 노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통계에 따르면은 30대에서 40대까지는 그 남성분들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여성분들의 이상지질혈증이 급증하거든요. 네. 결국엔 나중에는 남성의 유병률을 추월하게 됩니다. 혈관 노화도 비슷한데요. 남성들은 30대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30대, 40대에서는 혈관 노화가 좀 더딘 양상을 보이다가 50대 이후부터는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